갈까? 어, 사진 찍고. 아, 그 앱? 앱이야? 앱이야. 그거 자기관리 앱이야. 그런 거 들어봤어? 자기관리 앱? 들어는 봤는데 그거 진짜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이거 봐. 이게 그로우라는 앱인데, 여기 보면은 자기 목표를 설정할 수가 있다? 이거 봐. 내가 아까 말했지. 매운 음식 덜 먹기를 설정하는 거야? 아, 자꾸 매운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 내가 원하고 또 실천하고 싶은 일들 있잖아. 그런 걸 하면서 사람이 좀 마음이 좀 느슨해질 수가 있잖아. 그거를 이렇게 관리해주는 앱인데,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 거야. 자기관리하는 노하우가 궁금하대. 나? 아, 자기관리의 가장 기본인, 사람들이 많이 생각 못할 텐데, 자기만의 행복과 성공의 기준을 세우는 거야. 그래서 나는 어떤 습관이 있냐면, 진짜 오래전부터, 방송국에 입사하기 전부터 시작된 건데, 약간 포맷은 바뀌었어도, 항상 해온 거야, 평생. 뭐냐면, 내가 진짜로 원하는 일들과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해서 그림으로도 표시해보고, 뭐, 이렇게 노트를 하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선 내 인생에서 내가 제일 추구하는 게 뭔가. 예를 들어서 뭐, 가족, 친구, 동료, 연인, 이웃. 이렇게 해서 내가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싶은 사람의 타겟도 먼저 순위를 정해보고, 그 다음에 돈. 명예,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것도 뭐 지위, 그다음에 뭐 보람, 어쩌고 저쩌고 사회적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내가 무엇이 가장 나에게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이걸 누구한테 보여준다 생각하지 말고 가슴에 손을 얹고 딱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적어. 적어 그걸? 그렇지. 적어야 돼. 프라이어리티를 정하라는 거야. 행복과 성공. 근데 그게 모든 사람이 다 원하는 행복과 성공이 같은 게 아닌데 마치 우리는 우리 모두가 한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 것처럼 달리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한테 행복한 일이 너한테 행복하지 않을 수 있잖아. 근데 그 기준을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은 남들이 뭘잘 돼서 행복하대, 뭘 사서 행복하대 이러면 그걸 보고 자기도 그렇게 될수 있는데 못한 것 같은 그런 상실감을 느끼게 되어 있어. 근데 내 기준이 확실한 사람은 남들이 아무리 뭐 어떻게 어떻게 했다 그래도 그게 내 기준하고 다르잖아. 그러면 그냥 굉장히 마음이 평화로운 거야. 그는 그렇고 나는 지금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삶의 질이 너무 달라져.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 제일 언니한테 부러워하는 거 그걸걸? 내가 부러워하는 거 있잖아. 뭐지? 꼽인 거지. 아, 언어. 그러니까 언어를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도 결국은 습관에 늘 관심이 많고 습관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습관처럼 언어를 공부해서 된 거야. 아주 작은 목표들을 세워놓고 매일매일 습관처럼 그 언어를 공부한 거지. 그냥 내 삶의 일부처럼. 그게 아주 중요해. 나는 원래 별명이 계획녀야. 그래가지고. 알지. 그래서 엄청 촘촘하게 다짜 있어. 그리고 또 원칙도 있어. 예를 들면 일주일에 두번 이상은 저녁 식사를 안 한다. 외부에서. 약속 안 하는 거야. 안 그러면 내 생활이 다 무너지니까. 매일매일 내일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정리를 하고 잠을 자야 직성이 풀리지. 그리고 오전에는 뭐 하고 오후에는 뭐 하고 이메일은 언제만 본다. 예를 들면은 뭐 소셜미디어에 뭐 올리는 거는 언제 몇 시에 올린다. 이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 그러면 언니가 지금 이 순간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뭔가 자기관리의 넘버 3를 꼽는다면 뭐를 지금? 보통은 우리가 많은 목표를 세워가지고 진짜 막 빡빡하게 시간을 쓰면서 열심히 살아야지 자기관리 잘 된다고 생각하잖아. 아닌 것 같아. 난 약간 그걸 깨달았어. 오히려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정말 내 자신에게 평화를 주고 정신을 조금 쉬게 하고 내 마음을 좀 행복하게 하고 영혼을 좀 살찌우는 그 순간, 길지 않아도 괜찮아. 그 진정한 휴식, 그리고 단절의 시간, 모든 것과의 단절의 시간, 그냥 5분이라도 괜찮으니까 그거를 확보하는 게 정말 중요한 열쇠야. 성공의 열쇠. 그래서 이거를 나는 실천하는 게 나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 그러니까 그거를 나는 미니 베케이션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다음에 내 몸을 관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에 대한 휴식과 미니 휴가 선물이 있으니까 좋은 음식을 먹는 거지. 이게 사실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매번 신경을 써서 내 입에서 당기는 것과 진짜로 내가 생각할 때내 몸을 위하는 거랑은 좀 다를 수 있어서. 근데 이것도 습관의 문제거든. 자꾸 하다 보면
맛이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 음식도 맛있을 수 있고 몸의 변화를 느끼면 되게 즐거워지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좀 스마트하게 나한테 좋은 음식들을 가려서 절제해서 먹는 거 내가 주로 실천하는 거는 일단 육식을 많이 안 해 채식 위주의 식단을 주로 하고 그 다음에 어쩌다 밥을 먹어도 탄수화물 많이 먹지 않지만 밥을 먹어도 나는 흰쌀밥을 먹은 거는 몇십 년 된 것 같아 그러니까 거의 100% 현미를 먹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아, 별명이 수녀야 물을 하도 많이 마셔서 그래서 아, 수녀님도 죄송합니다 세 번째는 매일 한 가지씩 뭔가 도전할 일을 찾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24시간을 더 살 수 있다는 거 사실 굉장한 축복이거든 인간은 항상 메멘토 모리를 생각하고 살아야 될 만큼 우리 삶은 진짜 다음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근데 하루를 또 선물 받았어 얼마나 대단한 건데 근데 이거를 그냥 무미건조하게 그냥 그럭저럭 이렇게 보내지 말고 진짜 아주 작은 일이라도 내가 좀 챌린지가 되고 도전하고 근데 이 도전이 괴로운 도전이면 안 되고 내가 즐길 수 있는 거 그게 뭔지를 목표를 설정해서 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거창하게 뭔가 이루지 않아도 다 도전이니까 어떻게 하면 여기다 의미를 부여해서 작지만 목표를 설정하고 그거를 성취했을 때 기쁨을 느끼면서 나에게 칭찬해주고 요 스몰 윈스 작은 목표를 이루어가는 기쁨을 느끼는 거 요거를 하루에 한 번씩은 하려고 노력해 그럼 그 앱으로 이런 관리를 하는 거야? 그치 진짜 생각보다 나는 이거 보고 깜짝 놀라서 너무 편해 여기 보면 목표 챌린지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내가 여기 뭐 매운 음식 덜 먹기 이렇게 해놨지만 사실 이런 것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플러스를 눌러 그러면 이렇게 나와 운동, 생활 습관, 뭐 독서, 학습, 취미생활, 뭐 돈관리, 회생활 이런 거를 다 자기가 알아서 할 수가 있는데 외국어 배우고 싶다 그랬잖아 예를 들면 학습을 들어가 그럼 여기 있지 외국어 배우기가 있어 이렇게 다양한 메뉴가 있거든 들어가서 매일 아니면 매주 이렇게 해서 알람도 뜨게 할 수 있고 이 알림 설정이라는 건 너무 중요해 왜냐면 우리가 마음이 느슨해지거든 그때마다 한 번씩 알려줘 여기 보면은 또 재밌는 기능이 있는데 그로우 피드 공개가 있잖아 그게 뭐야? 얘를 키면 마치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 같은 그런 소셜미디어에다가 올리는 것처럼 네가 목표 설정하고 실천해 나가는 과정을 올릴 수가 있어 아 진짜? 그럼 사람들에게 뭔가 아까 그 사진 찍을 게 그거 올리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가 좋으냐면 사람들한테 뭔가 약속을 한다는 거는 자기 자신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고 이거 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제 올리는 거야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인스타 같은 게 소셜미디어지 일종의 그래서 이렇게 올렸을 때 장점은 서로 막 응원하는 말을 해주는 거야 근데 그 생각보다 알게 모르게 진짜 큰 힘이 되거든 그래서 뭐 누구님 힘내세요 뭐 하면서 잘하고 계십니다 뭐 오늘은 좀 쉬어가세요 뭐 저도 이렇게 해봤는데 뭐 이렇게 이런 노하우도 알려주고 그래서 이런 소셜미디어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내가 이 앱에서 진짜 좋아하는 기능이 또 하나 있어 이거 봐봐 되게 귀엽지 않니? 감사일기라는 게 있어 그게 뭐야? 아니 이거 옛날에 내가 이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도 해보고 나 혼자 개인적으로 실험도 해봤는데 매일매일 내가 감사하는 일을 종이에 적는 거는 진짜 너무너무 우리에게 좋은 기운을 주거든 근데 여기 보면 이거 봐 읽어줘 본인만의 신념을 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던 후배가 내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다며 인사를 하러 찾아왔다 한층 성숙해진 그 친구의 모습이 흐뭇하여 밥을 안 먹어도 배불렀던 매운 고추 먹고 싶은 유혹을 참을 수 있었던 날 아 행복하다 나도 더 힘을 내야지 왜냐면 잊어버릴 수 있어 이 감정을 근데 이걸 이게 정말 짧게 그냥 얼마나 편해 여기다가 그냥 쓰니까 따로 일기장 없어도 이렇게 해놓고 언제든지 이거 다시 돌아보고 좀 자기 마음을 다질 수 있고 자기가 자기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그 하루에 대해서 이거는 그 무엇보다도 좋은 에너지야 그래서 정말 이 기능이 너무 좋은 것 같아 나는 이게 앱이 뭐라고? 이게 그로우 그로우가 영어로 성장하다잖아 자기 개발 또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스스로 좀 발전시킬 수 있게 만드는데 뭐 필요한 앱이다 해서 그로우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아 그로우 그로우야 그로우 쉽지? 이름도 너 이거 외국어 배우고 싶다며 꼭 해봐 알았어 꼭 한번 사용해서 아까 그 기능들 하고 감사일기 쓰고 아마 좀 행복해질 거야 조금만 실천해봐도 오케이? 오케이